물량 세일, 추천템, 혹은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나는 제가 쥐어짜서 영혼 끝까지 쓰는 아이템, 뭔가 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상상 그 이상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PDRN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지속력은 아쉽지 않았나라고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찾아서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기는 했어요. 매트 립스틱인데 매트 립스틱 같지 않은 제형감이에요. 정말 뱃살이 빠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뱃살이 진짜 막 빠지는 게 우리 온라인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9월이다 보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올리브영 세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 며칠 되었는데 온라인분들 많이 샀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올리브영 세일을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올영 세일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올영 세일 추천템 혹은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쇼핑이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전부 다 제품을 추천을 하는 추천템 리뷰 영상이 아니라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가 반면에 아 이거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 엄청 추천을 하는 추천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여름부터 지겹게 소개를 했었던 메디힐의 더마 모델링 팩인데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의 신상 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기존의 모델링 팩은 하나씩 들어가 있었는데 이 모델링 팩을 쟁여놓다 보면 사실 불편한 게 공간 차지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니즈를 어떻게 알았는지 증량 기획 세트로 10개씩 묶여져서 나와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았어요. 하나씩 구매를 하는 그 공간 차지를 확실히 더 줄일 수 있어서 마음에 들어 10개씩 쟁여놓으니까 저는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이번에 모델링 팩을 쟁일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메디힐에서 10개 세트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델링 팩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중에서 메디힐이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델링 팩도 물론 잘 쓰지만 올영 안에서 딱 소개를 해보자면 아 메디힐 그리고 약간 원싱 정도? 이 정도로 투톱을 꼽고 싶어서 저는 모델링 팩 중에서는 메디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델링 팩을 너무나도 잘 쓰는 나머지 모델링 팩을 이것저것 비교해보고자 올리브영 안에서 또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아 이건 조금 개인 취향인지 저한테는 좀 쏘쏘인 애도 있었거든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 에어. 기존 모델링 팩은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찹찹찹찹 쉐이빙을 해주면 쫀득쫀득한 찰진 찹쌀떡 같은 느낌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귀찮은 과정을 덜어내고자 달바에서는 크림 모델링 마스크 팩을 출시를 했어요. 안에 일제랑 이제가 들어가 있어서 일제랑 이제를 섞어만 주면 되고 물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한테는 딱히 장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던 게 제형감이 크림에 가깝다 보니까 모델링 팩이 굳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따로 물 조절을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델링 일제 이제를 섞어줬을 뿐인데 얼굴에서 뚝뚝뚝뚝 흘러서 떨어지는 게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모델링 팩이 너무나도 흐르다 보니까 무릎이랑 옷에 묻어서 저는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사용하고 나서의 촉촉함이랑 보습감은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사용을 하고 나서의 굳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근데 그 부분 빼고는 나쁘지 않지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아쉬운 소소템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스킨케어 쪽에서도 클렌징류가 또 많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지겹게 영업하고 또 영업했었던 제품도 있었고 저도 새로 구매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볼게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엄청 잘 쓰는 아이템. 제가 지금 2통째 쓰고 있는 넘버지인의 쌀누룩 효소 사우나 고마주 폼이에요. 하나는 제가 쥐어짜서 영혼 끝까지 쓰는 아이템으로 지금 공병이거든요. 얼마나 꽉꽉 짜서 썼는지 보이시죠? 하나는 진짜 탈탈 답이었고 얘도 지금 제가 꽉꽉 눌러서 쓰는 중이에요. 한 요만큼 남았고 거의 다 쓰기는 했거든요. 2통째 탈탈 쓸 정도로 너무나도 격하게 애정하고 추천을 하는 게 넘버즈인 쌀누룩 효소 사우나 고마주 폼이다. 얼마 전 영상에서부터 진짜 미친 듯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올영 세일 때 제발 꼭 한번 사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효소 제품이 잘 맞으시는 분들. 기존에 효소의 알갱이가 조금 까끌까끌거리거나 자극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던 분들이라면 아예 폼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요. 효소 제품을
기본적으로 쓰셨던 분들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효소 제품을 쓰면서 조금씩 걸렸었던 부분을 완벽하게 뭔가 보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쓰고 나면 피부결도 맨들맨들해지고 뭔가 뽀얘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합격. 그리고 제형감 자체도 쫀득쫀득한 쌀떡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도 만족스러웠거든요. 가장 큰 장점을 소개를 해보자면 물의 농도에 따라서 제형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을 거의 섞지 않는다면 쫀득쫀득한 쌀떡의 폼처럼 쓸 수가 있고 물이랑 제형을 반반씩 섞어주면 약간의 필링 젤처럼도 쓸 수가 있고 물을 왕창 섞어준다면 그냥 거품 클렌징 폼처럼도 쓸 수가 있어서 이 고마쥬 폼 하나로 다양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올영 세일인데 아직 뭘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영혼까지 그냥 탈탈 털어서 쓰고 있는 고마쥬 폼입니다. 짜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효소 라인에서 신제품도 찾아냈거든요. 아임프롬의 피그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예요. 아임프롬 제품에서 이런 효소 가루 파우더 출시를 했었는데 이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가 신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써봤거든요. 써보고 나서는 기존의 제품들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알갱이가 고르고 자극감이 확실히 덜한 느낌이라서 저는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합격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발견한 신제품들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도미나스의 앳클리닉 트라넥사믹 애시드 스파샷 앰플이에요. 이거는 태국 제약에서 출시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다고 하면 약간 좀 쏘쏘였을 텐데 태국 제약에서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저도 혹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올리브영에 약간 신상 제품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도미나 크림 아시죠? 그 도미나 크림이 기미 치료제, 어머님분들이 좋아하는 기미 잡티 연고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약간 화장품으로 조금 더 가볍게 풀어낸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에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잡티의 기미, 흔적, 색소 침착에 두루두루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제형이랑 컬러감이 조금 신기하거든요. 일단 컬러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컬러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핑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핑크가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핑크 컬러를 얼굴에 바르니까 피부에 이 핑크 색소 느낌이 살짝 남아 있거든요. 제형감 자체는 너무 가벼운 제형감은 아니에요. 조금 묵직하고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바르고 나면 얼굴이 뻔뻑뻔뻑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취향이 좀 탈 것 같아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라이트한 제형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살펴봤는데 검고 진한 잡티와 기미가 25.9% 완화라고 하고 겉기미랑 속기미 둘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호불호가 갈릴 포인트 첫 번째는 핑크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형감이 조금 쫀득쫀득하다. 이 두 점 빼고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한 번쯤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구매한 것 중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리쥬라닐러의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인데 여러분 PDRN이 들어가 있어요. VT의 PDRN에 뭔가 제품들 비슷한 거 찾아보다가 찾게 된 제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그 유명한 리쥬란 브랜드에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더라고요. 안에 PDRN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PDRN이 아무튼 들어가 있다고 하고 사용을 했을 때 광채, 피부 톤의 개선을 준다고 합니다. 구매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PDRN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제형감 자체는 VT의 PDRN이 더 묽은 느낌이고요. 조금 더 쫀쫀하게 붙는 게 이 리쥬란 힐러 제품이에요. 사용했을 때 사용감 자체는 둘 다 비슷한데 조금 더 가벼운 게 VT PDRN 그리고 사용감 자체에서 조금 더 무겁다고 느껴지는 게 리쥬란 힐러 제품이에요. 그래도 곧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에는 사용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진 않아가지고 속건조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말 PDRN 자체만을 기대하고 써준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PDRN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배합되어 있는 기초 제품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꾸준히 쓰고 있고 저랑 비슷하게 이제 안티에이징, 슬로우에이징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이라면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PDRN 중에서는 또 요 제품도 있죠.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PDRN 앰플인데요. 레티놀뿐만 아니라 PDRN까지 같이 넣은 제품이어가지고 저도 올리브영 가서 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제가 잘 쓰는 VT PDRN이랑 얘기를 해보자면 VT PDRN은 그냥 연유 같은 묽은 제형감이라면 얘는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처음엔 약간 실타르처럼 제형감 자체가 쫙 늘어나는데 피부에 롤링을 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피부에 남는 끈적임이나 잔여감은 크게 느껴지진 않는 편이어가지고 이건 정말 취향껏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티놀이랑 PDRN을 귀찮아서 하나로 끝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뭔가 PDRN 하나의 성분을 나는 찐으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VT PDRN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낮에 쓰기보다는 밤에 쓰는 용도로 더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분들 다음으로는 자 쿠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쿠션 중에서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The Original 저는 21N 리넨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진짜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뭐 팝업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길래 저도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기존에 클리오 쿠션이 이렇게 뭐 100%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클리오는 조금 텁텁하고 밀착이 뭔가 쫙 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뜨는 느낌이 제 기준 살짝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클리오답지 많은 느낌으로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씩 리뷰를 해보자면 기존의 클리오의 텁텁함은 많이 덜어냈다. 대신 그만큼 커버력이 높지는 않고 딱 중간 정도로 잘 내려온 것 같아요. 뭔가 얼굴에 올리면 피부 위에 한 겹이 그냥 약간 둥 뜨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줄어들긴 했었어요. 저는 건성으로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광채감도 느껴지고 피부 위에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지는 게 느껴졌고 전체적인 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모공모공 사이사이 약간 각질이 올라오면서 들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하는 중간에 벌써 들떠버리니까 제 기준으로는 아 지속력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약간 그 특유의 건조함을 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이나 수부지분들이 썼을 때는 또 리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신상 중에 또 하나는요. 라네즈의 파우더죠. 라벤더 모브 컬러로 톤을 잘 잡아주는 컬러 코렉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추천입니다.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잘 썼던 파우더 중에 하나가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도 컬러 코렉팅을 잘 잡아주면서 피부에 뽀송뽀송하게 올라간 게 장점인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잡아주는 느낌으로 외출할 때 갖고 다니면 좋아요.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밀착되는 느낌이라면 정말 라네즈는 피부 위에 얇게 코팅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색다르게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웨이크메이크 써주고 외출할 때는 라네즈를 써주기 있는데 꽤 만족스러워요. 뭉침도 확실히 적고 모공 끼임이나 텁텁함, 각질 부각도 확실히 적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유난히 색조 제품들이 많아서 색조템 리뷰를 안 하고 갈 수 없겠죠. 그 중에서 제 눈에 확 들어왔었던 색조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슈어 멀티 팔레트 제품입니다. 출시가 됐을 때 인기가 정말 많았고 이 팔레트 도대체 뭐야? 라는 리뷰도 많았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결국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멀티 팔레트라는 말이 왜 붙었나 했는데 제형감이 다 달라요. 소프트한 제형감부터 젤리 같은 제형감, 크림 같은 제형감까지 다양한 제형감으로 차별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완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 팔레트 단독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젤리 같은 텍스처로는 포인트를 준다던가 블러셔로 사용을 한다던가 조금 더 쉬머한 제형감으로는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거나 조금 더 크리미한 제형감으로는 블러셔로 얹어주거나 이렇게 차별점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톤온톤
예쁜 느낌의 메이크업이 다시 트렌드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메이크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합격일 것 같습니다. 컬러톤도 너무 튀지 않게끔 적당하게 뮤트한 느낌으로 빼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밀착감도 괜찮고 제형감 자체 차별점도 잘 준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는 합격입니다. 자, 여러분 클리오에서도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거든요. 컬러는 두 가지로 출시를 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컬러 칩이랑 제형을 먼저 찍어봤는데 너무 톤온톤 느낌이에요. 앞에 소개했었던 웨이크메이크는 톤온톤 느낌이지만 제형에서의 차이점을 잘 줬단 말이죠. 근데 이 클리오 팔레트는 제형도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미세한 발색감, 약간 미세한 채도와 명도의 차이만 있다 보니까 이 팔레트 대충 쓱쓱쓱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차별점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다 비슷한 느낌의 미들 톤만 있는 느낌이라서 확실한 하이라이트 컬러와 좀 다크한 아이라이너 컬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스쁘아도 신상을 출시를 했거든요. 에스쁘아의 아이코어 팔레트의 빈티지 뮤트로 저는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컬러칩 자체는 잘 뽑았어요. 앞에 소개했었던 클리오의 아쉬운 점을 잘 잡아낸 느낌이거든요. 베이스 컬러부터 쉬머, 애교살, 브로우 컬러, 적당한 미들톤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팔레트 하나로 할 수 있게끔 컬러칩 구성은 정말 잘했고요. 손등에 올렸을 때랑 손에 발색을 했을 때도 이 명도의 차이가 잘 보인다는 점이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발색감이 깔끔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메이크업 위에 올렸는데 아이메이크업이 발색감이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안 올라가고 겉돈 느낌이 살짝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도 바꿔보고 베이스도 약간 덜어보면서 써봤는데 이게 큰 차이점이 없는 걸 보고서는 아, 보이는 발색감에 비해서는 밀착력이나 발색력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좀 소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 전에 출시한 제품이죠. 하이드레이팅 립 오일.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를 해서 진짜 투명한 립 오일부터 조금 딥하게 쓸 수 있는 립 오일까지 다양하게 출시를 했는데요. 자, 솔직한 저희 또 평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립 오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립 오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꾸덕꾸덕한 느낌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서는 그냥 약간 좀 쏘쏘인 느낌? 기존의 립 오일에 약간 컬러의 차이만 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쓰긴 좋지만 뭔가 좀 손에 잡히면 쓰겠지만 찾아서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기는 했어요. 립 오일을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또 잘 쓸 수도 있어서 이거는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를 해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도 신제품이거든요. 라카 벌키 매트 립스틱입니다. 401번부터 409번까지 컬러가 출시를 했고요. 저는 403번을 지금 오늘 바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매트 립스틱인데 매트 립스틱 같지 않은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입술에 각질이 워낙 많아서 매트 립스틱을 잘 못 바르거든요. 아니면 정말 블러리한 제형감만 써야 하는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립스틱 같지 않은 에어리한 제형감? 그래서 밀착력도 괜찮고 발색감도 깔끔하고 입술 주름 하나하나 잘 메꿔주는 느낌이라서 제 기준 합격이었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썼거든요. 근데 생각 의외로 의외템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약간 립스틱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나는 조금 가벼운 제형감 찾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툴 제품인데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요. 좀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 말 그대로 듀얼 타입의 브러쉬예요. 한쪽은 퍼프가 있고 한쪽은 브러쉬가 있는데요. 언제 쓰면 좋냐면 수정 화장용이요. 우선 퍼프 부분에 크림이나 로션들 듬뿍듬뿍 묻혀주고 난 다음에 살짝살짝 문질러서 뭉친 부분 덜어내기에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컨실러나 커버력이 좋은 혹은 촉촉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콕콕콕콕 눌러가지고 수정화장 해주기에 괜찮더라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맷줄 오래 하거나 수정화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휴대성도 괜찮고 생각보다 활용도도 높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얼마 전에 제가 EMS에 빠져가지고 EMS 벨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자, 밸런스 핏이라는 브랜드인데요. EMS 기능이 있어서 물을 묻혀주고 뱃살 위에 올려주면 뱃살을 둠칫둠칫 움직여준다. 뱃살이 빠지는 효과를 느껴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구매해서 지금까지 꽤 몇 번 써봤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써봤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해보기도 했었는데. 자, 리뷰를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뱃살이 빠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뱃살이 진짜 막 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앉아있을 때 사용을 해주면 생각보다 자극감이 잘 와요. EMS뿐만 아니라 열감도 적당하게 올라와서요. 쓰고 나면 뱃살이 뜨끈뜨끈해져서 좋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괜찮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뱃살이 진짜 쪽쪽쪽쪽 빠지는 걸 기대한다면 살짝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운동 그 자체, EMS 기능 자체에 의의를 둔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분들 여기까지 9월 올리브영을 맞이해서 잘 산 제품들 그리고 조금 아쉬웠었던 쏘쏘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저희 리뷰가 우리 온라인들 쇼핑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